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제자 가운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함께 모였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을 모르고 바울도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150년 전에 대동강을 따라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군함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를 알지도 못했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기 원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12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 부활절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뭐 누군가를 알아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서 몇 달을 걸려서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왔고 또 이곳에서 평생을 바쳐 선교를 하고 결국 이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토마스 선교사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도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선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한사랑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사랑을 느껴야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도 우리 한사랑교회에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죠? 교회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위로가 되죠. 교회 오면은 힘이 나야죠.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교회만 오면은 들어야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참 쉼과 위로와 그리고 웃음이 많이 필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렇게 살아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원했던 것이 있는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롭고 웃음이 많고 행복하고 재밌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진리가 풍성하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거였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 그거 다 좋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더라도 행복하더라도 배가 불러도 표적을 보지 못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뭔가? 그 기적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 그러고 표적은 헬라어로 세미온이라고 불러요. 달라요. 기적은 신기한 현상. 근데 표적은 그 현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 그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신기하죠? 또 먹고 배부르죠? 사람들이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게 표적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이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걸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들이 표적을 본 거죠.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그 시초부터 랍비와 제자라는 관계로 출발을 합니다. 선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던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어내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진리를 이제 제자들이 다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가면서 지난 2000년을 교회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돕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일이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만해진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학교에서 그 교사로 봉사한다면서 주일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특이한데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안 받거나 혹은 다른 데서 받고 우리 한사람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본인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주변에서 보시면 그거 말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60년 이상 하신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죠? 저도 몇 년만 더 있으면 60년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웬 줄 아십니까?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는가?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세움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를 붙잡는 뿌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다른 데다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려면은 어딘가 뿌리는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시편 52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왜냐?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인데요, 한 번은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래서 싱크대가 막 역류하고 그 화장실 변기가 막 역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이 단풍나무들이 심겨져 있었거든요. 그 단풍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땅에다가 뿌리 조금 내리고 하수구로 뿌리가 다 가버린 거예요. 거기 물이 많이 있으니까 하수구 고쳐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두고두고 하수구로 뿌리를 내릴 거래요. 여러분, 그 나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뽑아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라는 하수구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은 그 믿음이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조차 뽑혀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